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2017년 7월 22일 한국 시간으로 이제 9시 21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광대에서는 지금 원단시에 그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이제 뭐 빨간색, 금색 지붕으로 홍콩에서 가장 많이 찾는 대형 사원이고, 오늘 이제 점괘를 보기 위해서 사원에 이제 대나무통을 흔들어서 점괘를 뽑고, 우리나라 수도에 산통이 꼽힌다 라는 말에 나오는 산통의 점괘를 해보도록 하겠고, 이곳에 이제 어쨌든 그 상인들의 그 복권과 점쟁이들이 많이 있고, 이곳을 보시는 곳인가, 전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이쪽에 용의 다리나 코 이런 걸 만지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붙여서 오른쪽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이제 주말을 맞이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저희도 이곳을 쭉 이동을 하면서 오늘 탐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코도 만지고, 발도 만지고, 손도 만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쭉에서 이어지는 탐방의 첫 번째로 이곳에도 이제 향을 피워놓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제 같이 온 일행들하고 시간을 가지면서 쭉 이동을 하고 있고요. 금요일도 날씨는 뭐 어제에 이어서 대단히 화창합니다. 다행히 뭐 비가 오고 난 뒤로 날씨도 좋고, 오늘 아침에 조식들도 무난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이곳에 이동을 하는 중간에 있습니다. 조금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시작이라 저희들도 좀 이동하는데 약간 어제보다는 좀 불편함이 없는데, 오늘도 조금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좀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쪽에서 아까 말한 이제 손 모양을 이와 같이 엄지손가락하고 왼손가락 모아서 두 사이 껴서 인연의 끈을 문다는 하는 그런 내용이다. 저희들은 어쨌든 이거를 보고 이쪽 코스를 한번 또 이동을 쭉 하면서 오늘 지금 손 모양의 오른쪽 끝과 왼쪽 끝 사이에 누면서 두 손을 교체하는 모습에 해서 고리의 끈을 잡는 듯한 이 모습을 이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한번 해보고, 끈을 될지 한번 노력하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